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스시 먹방 하려고 하거든요.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스시 먹방 할 거거든요. 빨리 먹길 바래요. 뜸 들였다 먹으려고. 메추고, 오케이. 지금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가까이서 잘 보이지만. 일단은, 뭐부터 먹을까? 요거가,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이거를 오늘 조공해 주셨는데, 안 들어오셔갖고 인사를 못했는데,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오실 때까지. 소리가 좋아? 잘 들리지? 다음 어떤 거 먹을까요, 여러분? 캔다는 소리. 이게 뭘까요? 나 이거, 밥이 불리게 됐어. 계란? 알았어, 계란부터 먹어볼게요. 계란. 아, 미란님! 매니저 지호님 들어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스시 먹방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스시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아시고. 네. 어떻게 아시고. 정말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내 자르려갖고, 여기다 대고 먹으려고, 좀, 젓가락질이 서툴어서. 뭐가 다르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좀 맛이 달라요, 살짝. 일본은 약간 바다에 조금, 더 본연의 맛이 나는 것 같고, 한국은 좀 그래요. 조금, 일하러 가? 화이팅. 낱개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아주 얇은 건데, 제가 생선을 이름을 잘 몰라서. 니온노 스시가 뭐 또, すごい。뭐 또, 일본이 근데 스시가 확실히 밥알이나 이런 게 더, 맞아요. 좀더 부드러우면서, 니온노 스시, 네. 고항과 모토 야와라카이. 부드러운 야와라카이 맞지? 일본어를 안한 지가 오래돼가. 이거 간장통 귀엽다. 연어. 이게 와사비를 풀어야 되려나? 여기 뭉쳐있어. 맛있어. 와사비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있어. 다른 데로 건져놔야 되겠다. 잘 먹죠, 저 매니저 지호님. 한국 거 스시 뭐
오이시데스. 와사비가 좀 뭉쳐 있었어. 제 스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많이 먹어서 저번에 좀 많이 먹었고 조금 질렸었는데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일본 스시가 약간 더 비린 맛은 있어요. 약간 본연의 맛이 있어, 바다에. 간지러워. 낙교 소리. 이거는 스시가 아니라, 스시긴 스시인데, 타코 와사비 같은 건가? 타코 같은데? 약간? 타코. 와사비. 와사비가 딱 쏘네요, 여러분. 천천히 먹어야 돼.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은 제가 양도 좀 많아요. 혼자 먹기에는 많은 편인데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숙소에서 애들 밥을 먹는데 저는 밥을 조금만 먹고 왔어요. 추천 제가 소리를 꺼놨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쁜 정다희님, 처음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미라님 계시나요? 매니저님? 너무 잘 먹을게요. 아, 탈안 나요.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이사님 없어요, 지금. 생새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렸어. 근데 젓가락 먹질 못한다고 했죠, 잘.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했는데, 사고 쳤어. 근데 여기다 올려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게요, 아까 어떡해요. 밥이랑 분리가 됐네? 생새우. 육개조밥도 맛있는데. 여기 거기 맛있겠는데. 오늘 뭐 볼살이 많아 보이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건 뭐지? 내 생선 이름을 잘 모르나 봐. 설명해주고 싶은데. 젓가락질이 안 되니. 지고기 넣는다고요? 아, 배불러. 이거 허였네. 이게 저는 배가 금방 부르는데, 배가 금방 불러요, 저는. 조금 먹으면. 근데, 잘 먹어요. 아, 먹는 소리 잘 나? 내가 가까이서 먹어서 그런 거. 저번에는 내가 우리, 원래 뒤에서 있잖아. 근데 혼자 할때 거기서 하면은 좀 앵글이 안 이쁜 것 같아갖고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음식이.
내가 업소 다니냐냐? 여기서 줬는데 뭔 업소를 줬대? 업소를 다니니 갑자기? 다 좋아하죠. 근데 연습실 나오면 하나씩 먹으라고 맛있는 먹고 싶은 거 할랬는데 아까 잠이 들었더라고. 근데 저도 요즘에 아침부터 저 연습하거든요. 아몬드 빼빼를 아우 저도 좋아해요. 저도 연습 끝나고 방송하기 전에 잠깐 쉬는 타임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준비를 해야 돼갖고 가끔 잠깐 누워있다 자다가 제가 가끔씩 목이 잠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자다가 준비 다 하고 잠깐 누웠다가 이렇게 잠자다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막 아침에 잠깐 자는 것처럼 자고 막 나온 거. 막 그런 거? 학교 가기 전에 막몇 분이라도 자려고 그런 느낌이야. 아니요, 저는 조금이라도 자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자야지. 조금 자면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나 먹방을 오늘 처음으로 혼자 하는 거야. 원래 같이 했었잖아요. 연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이 들어왔다. 자다 깼나 봐. 아까 잤는데 깼나 봐. 나 벌써 다 먹었어, 거의 상우가. 아껴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 또 연습생분들, 트로트 연습생분들 있는데, 아까 스시 먹방 하는데, 스시가 원래 30분에 오기로 했는데, 좀 늦으면은, 밖에서 똑똑, 문 두드리면은 말씀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저희는 벨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아, 너무 맛있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괜히 미안하더라고. 같이 못 먹으니까. 아, 그리고 어제 저 배고파갖고, 이게, 방송을 하면은,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엄청 고파요. 다음에 같이요? 대박. 미라님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서포트를, 방송을 하는데 서포트를 너무,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맞죠? 그때 노래방도 여러분, 미라님 때,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네. 매니저 지호님 때문에 노래방 컨텐츠 가서 노래 듣고 되게 즐거워하셨잖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말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숙소에 갔는데. 근데 그때 막 밥을 먹기에도 좀 그렇고, 막 혼자 시켜 먹기도 조금 그렇고. 아, 즐거우면, 아우,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수고이. 니나츄 안녕, 곤니치와. 니나츄, 키노와 혼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모스. 마음이 따뜻해요, 진짜. 그래갖고 너무 배가 고파, 밥을 뭐 혼자 먹기도 그렇고, 애들 연습실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저녁에 먹으면 조금 속이 안 좋을 수 있었고, 아침에. 그래서. 참으려다 그때가 한 새벽 12시 넘어갔고 뭘 먹을까 계속 그러다가 그냥 식빵이 있길래 식빵에 잼을 하나 발라 먹은 거예요. 한쪽 두 쪽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더 배가 고픈 거야. 그걸 먹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 1시? 근데 애들은 뭐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같이 먹자고 못하니까. 근데 식빵에 잼을 하나 먹었는데 더 배가 고픈 거야, 진짜. 배고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먹으면 더 그런 거. 그래갖고 막더 잠이 안 오는 걸 누웠는데 새벽 1시 넘었는데 그래갖고 상욱이가 그때 뭐 잠깐 산책 간다고 했는데 그 뭐지? 새우버거 사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사와. 그래서 근데 1시 넘어갔고 그럼 뭐 여기 뭐 전화도 하고 뭐좀 산책 좀 했다 오는데 너한 1시 40분인가 한 2시 다 돼서 온 거야. 막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계속 그걸 기다려. 새우버거를 그 상상하면서 더 잠이 안 오는 계속 기다렸어. 근데 새우버거가 오자마자 내가 뜯어갖고 막한세 입에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창호기가 인간극장 보는 거 같다고, 인간극장 그런 거 보는 거 같다고 나한테 보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새우버거 이렇게 까자마자 내가 그렇게 호프호프 잘안 하는데 그렇게 먹었더니 인간극장 보는 거 같다고 자기 내 불쌍했나 봐. 자기 사온 것도 햄버거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한입 먹을 내가 또 며칠 뭐 거의 굶은 그걸 막 배워 먹었단 말이야. 그랬어요. 아니 그 새우버거가 그렇게 기다려질 줄은 몰랐어. 아니 새우버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태어나 처음 알았어. 새우버거가 나온 김에 새우버거 얘기했으니까 새우 먹어봐야겠다. 새우초밥. 아, 파인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셨었나? 이제 6개나 먹거든요. 좀 퍼트려놔야 되겠다. 이게 밥알끼리 지가 붙네, 지네들끼리야? 맞아, 맞아. 아, BJ 하시는구나. 기쁨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이게 밥알이 자꾸. 아, 그래요? 방송 본적 있어요? 지나가? 밥알이 붙어요. 여러분은 어떤 초밥 좋아하세요? 어떤 스시 좋아해요? 돈나 스시가 스키 데스까? 유튜브? 아, 연어요? 아, 유부초밥? 유부초밥도 맛있긴 하죠. 아, 회를 못 먹으면, 회못 먹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유명하신 분이신가 보다. 애비, 오늘 다들 맛있는 걸 많이 드셨네. 연어회요? 녹차 왜준 거지? 아, 여기 국물은 있네요. 국물? 된장 국물. 우동 같은 걸. 참치 먹어볼게요. 연어초밥만 12접시를? 와사비 좀 좋아하는 편이야. 막 너무 센건 그런데 적당하게 있는 와사비는 좋아합니다. 제가 젓가락질도 못해요. 젓가락질 못해서 그럼. 이번 거는 밥알을 일부러 조금 뗐어요, 사실.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좀 밥알이
잘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굳어서 안 떨어지는데 이번 거는 살짝 덜었어요.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낚아채는 스타일로 이렇게 잡을 이렇게 낚아채는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숟가락 포크? 근데 이 나이 먹고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꼴보기 싫지 않을까? 근데 젓가락질 때문에 여기가 굳은 살이 있어요. 그 손에 여기 이렇게 막 찝어갖고 굳은 살이 있어요. 에디슨? 애기 거 아니야, 애기 거? 다 먹어간다 이제. 뽀로로 젓갈은 뭐야? 그러게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이 나오네요. 다 먹어야죠. 당연히 다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원래 집에 닭도리탕이 있었거든요. 그냥 닭도리탕 두개 먹고 밥한 숟갈 먹고 왔어요. 왜냐면은 그거 이거 미란이 또 주셨는데 제가 팍팍 잘 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헬로. 제가 배가 금방 부르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새우버거가 하나 남았어, 하나. 근데 어제 새우버거가 너무 감동이었어. 상욱이가 보고선 자기 거를 내가 세 번에 먹었고 새우버거를 그랬더니 자기 걸 내주더라고 나한테. 그것도 한입 베어 먹었어. 크게 한 입. 제가 먹었으면, 아, 피자야? 어떤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치킨? 피자? 7년 전에 졸랐다고? 신제품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